21 미국 48,121명, 인도 93,337명, 브라질 33,057명, 아르헨티나 12,70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신규 확진자 82명, 누적 확진자 12,975명으로 지난 8월 14일 세 자릿수를 기록한 지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10명, 지역 발생이 72명입니다. 수도권에서 57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부산, 경남 등에서 8명 등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리 두기 2단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안내문자를 받은 뒤 별도 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24일에서 29일 사이에 50만원을, 소상공인은 28일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헝가리의 대학 연구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놀라울 정도의 연례성과 자가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가 나노바늘로 100번 찌르거나 90도의 열을 가해도 살아남았다고 밝혔습니다.